IQ 하나로 수능 1등을 한 오재환입니다. 665-669. 경기도 가평에 있는 멘사연구소 3학년 7반 엘리트 강진우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IQ 하나로 의대 수석 졸업한 IQ 1대장입니다. 넌 김도영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야? 우리가 IQ 테스트를 하는 날이다. 자, 근데 IQ는 공부랑 달라. IQ는 지식이고 상식이고. 아니지, 어느 정도 상식 지식이 있어야 IQ가 높은 거야. 니네 수능 등급을 내가 대발랐잖아. 그러니까 IQ도 내가 대발인다는 거야. 공부적인 면에서는 인정을 하겠는데 IQ는 달라.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IQ 테스트를 한적 있어. 112가 나왔지. 니 몸무게 얘기하지 말고 IQ 스플링. 넌 알아요? I랑 Q지. 각자 예상 IQ 말해보자. 초등학교 때 112였으니까 120, 130 나오겠지? 난 욕심 안 부린 게 110! 내 초등학교 때 머리네? 110? 내 목표는 50만 넘자. 몰골에는 이긴다. 그러면 너 꼴등인데 이미? 목표야! 목표를 너무 높게 잡는 것 같아. 오케이, 나 제대로! 나 140 넘을게. 네가 140 넘잖아? 10만 원 줄게. 300만 원 줄게. 그래? 근데 못 넘으면 너는 우리한테 1000만 원씩 줘야 돼. 어. 할래? 아니, 안 할 건데? 똑똑한데? 야, 우리한테 바로 IQ 테스트 해서 IQ! 그냥 끝내버려 그냥! 아! 하자! 잠시 후 당신의 IQ를 측정해보세요. 너는 일반적인 경험으로 형성되는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래. 주어진 시간 동안 집중을 요하는 테스트래. 말 걸지 마세요. 컨닝하지 맙시다. 저희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일단 한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걸 하고 나서 그 후에 같이 얘기를 해보자고. 시작! 자. 아, 이거네. 1번부터 왜 어려워? 괜히 너무 뻔한 거 같아가지고. 아, 이런 건가? 너무 어려운데? 10번 푼 사람! 나 14번인데? 에이? 너무 쉬워? 어, 그 쭉쭉 가지는데? 근데 IQ 진짜 높나? 아니, 그게 뻔한 거일 수도 있지. 이게 왜 뻔해, 10번이? 이게 뭐가 뻔해? 잠시 후. 자! 각자 어디까지 풀었어요? 총 40문제에서 35. 나 뭐 20몇? 시간 없어서 나 막 찍었어. 어느 정도 알아야 찍는 건데 아예 모르니까 찍지도 못하겠어. 아니, 아예 패턴을 모르겠어. 보면 제출하기가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눌러보자고. 어? 이거 결제해야 되는데요? 아니, 자. 근데 이게 억울한 게 있어. 내가 IQ 테스트 할 수 있는 그 링크를 발견했다고 무료 어플에 우리가 들어갔어. 목록 들어가서 딴 거를 눌렀어야 됐는데 광고 팝업을 누른 거야, 우리가. 그래서 돈을 낸 거지. 끝나니까 망상토 800원 내래. 그래서 아. 지금 김덕이 빡쳐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내가 사기당했는데요. 네. 173만 원. 174만 8천 원 사기당하셨네요. 너무 기분이 짜증나요. 어찌됐든 그래도 결과는 나왔잖아. 솔직히 IQ 테스트 엄청 어려울 줄 알았거든? 너무 쉬워, 그냥 순수 풀려서. 내가 알기로는 옆에서 왜 이렇게 어려워? 아, 야, 니네 이거 풀었냐? 그런 게 바로 휘니크라는 거야. 너는 찍고 자던데? 넌 아예 1번부터 막혔던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문제 중에서 공유하면서 그치.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풀어보세요. 첫 번째 간단하게 1번 한번 보여. 야, 1번부터 아, 1번은 막혔어. 너무 쉬웠어. 2번 아니면 아, 이거 5번이야, 5번. 왜? 맨 윗줄 보면은 다각형이 커졌잖아. 얘도 보면 사각형이 커졌잖아. 동그라미도 커져야지. 근데 여기 가운데 플러스 있잖아. 이거 웨이크 같고 어. 2번. 이게 2번. 아, 이건 너무 쉬웠지? 5번이지, 그거잖아. 5번. 나도 5번 했어. 여기 여기 대칭, 그래. 여기 여기 대칭. 이런 게 우리가 5번이잖아 했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하긴 정답이 없어. 정답이 없지. 어? 그러면 좀 어려운 걸로 가자. 초반에 좀 쉬웠거든? 응. 이거 기억나시나? 어. 이게 왜 헷갈려? 화살표 도는 거잖아. 첫 번째 한 줄을 보겠습니다. 12시에 3시로 왔잖아요. 3시에서 6시 갔어요. 어. 두 번째 줄. 9시에서 2시 갔잖아요. 2시에서 6시 갔잖아. 그리고 여기 보면 11시에서 확 꺾였지. 6시에서 확 꺾여야지 2시. 요거지. 확실해? 봐봐. 6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세요. 나 이거. 아, 이거는 너무 쉬웠어. 제발 정답 좀. 이것 때문에 개빡쳐가지고 중간에 안 하려고 그랬어. 정답은 3번이야. 첫 번째 줄이 맨 앞에가 중간 바가 있잖아. 맨 뒤로 넘어가. 그러면은 긴 바가 다시 1번이 되고 규칙적으로 앞에 있는 게 맨 뒤로 가면서 이렇게 당겨지는 거야. 맨 밑에 줄 봐봐. 중간 바가 맨 뒤로 가. 제일 작은 바가 맨 뒤로 가면은 쭈루룩 미, 내, 도가 되지. 나도 이렇게 풀었어. 그 정답이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 IQ가 낫네 생각보다. 바보네. 그냥 멸치대가리였네 이 새끼. 뇌는 있냐? 저 이거 아 이거 이것도 어려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 전 이거 확실히 합니다. 멈추지마. 어? 이거 어떻게 알아? 첫 번째 한 줄을 봅시다. 총 동그라미가 몇 개입니까? 5개. 삼각형 몇 개입니까? 4개. 두 번째 줄 동그라미 몇 개입니까? 5개. 삼각형 몇 개입니까? 4개. 또 합해 봅시다. 삼각형 하나, 동그라미 두 개여야 돼요.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개수입니다. 이게 무슨 패턴이지? 하다가 10분이 흘러가면 패턴 애매하면 개수부터 세 버리는 거예요. 알고 있었나 원래? 알고 있었냐고? 보는 순간
순간 나는 깨달음을 느낀 거지. IQ가 높아서. 내가 IQ가 150인데 몇 번을 하셨나요? 전 했어요. 풀었습니다. 당신 테스트 하려고. 아이 무슨 소리야. 얘는 이거... 내가 봤을 때 빡패인 거 같고. 야 틀린 척 하는 거야. 지랄. 아 이거 이건 개쉬웠어. 이건 6번 쉬웠어. 아니야? 왜 6번이야? 아, 보다가 시간에 쫓겨서 6번으로 찍었어. 저도 근데 6번으로 찍었어요. 알려줄게 마법들아. 여기 절 같은 거랑 이거랑 합체했더니 이 모양이 나왔잖아. 이걸 제외한 게 이무은이가 된다는 거야. 이거 다 사라졌지. 아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어 이것도 이걸 더해. 그럼 또 반대 문양만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3번이요? 3번이야. 반대 문양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 아 모르겠다. 똑똑하신 분들이 알려주세요. 댓글에 쓰겠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 자, 나는 이거 몰랐어. 그냥 찍어버렸어. 시간 없어서. 나도 이거 찍었어. 아니 솔직히 말해.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서 찍었어. 셋 다 모르니까 진심 이 문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왜 이게 정답인지. 아. 근데도 난 IQ가 150이 나오더라고. 난 180이 나왔는데. 아 진짜? 거의 그 뭐냐? 왜 이렇게 너 엄청해? 너는 왜 나이를 먹었어 바보가 돼? 세월을 앞서가는 거지. 너무 똑똑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아니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막 문제 다 정신. 어쨌든 한번 공개해볼까? 오케이 자 잠시 후. 너 아까 너무 모르던데? 물티슈가 있잖아? 딱딱 바닥에 떨어졌지? 이게 네 아이스야. 그게 무슨 소리야? 쓰잘데기 없다는 거야. 전혀 쓸모없는 세상에 존재함이 안 되는 핵 폐기물 같은 네 아이큐 콘스털? 얘는 진짜 네 너... 아이큐 100대 칫솔에 존나 묻어나오는 거지. 너는 그런 것도 없어. 너 그냥 아예 없어. 엉덩이 긁으면 각질 묻어나는 거. 각질이라도 있는 게 어디야? 나는 각질이라도 있지. 내 IQ가 각질이라도 된다 쳐? 넌 아무것도 없어. 야 너는 맨날 자고 일어나 베개 머리털 존나 빠져있잖아. 그 중에 한 가닥이 네 IQ야. 넌 아무것도 없어. 그래 넌 아무것도 없어. 넌 아무것도 없어. 야 얘는 아무것도 머리카락 한 가닥. 나는 각질이라도 있지. 넌 아무것도 없다니까. 오 멍청이들아. 그만. 가위가 뭐 진 사람부터 공개하자. 자 보여줄게요. 강진 IQ 가겠습니다. 와 니가 사람이냐? 97? 진실 왜 사냐? 28문제부터 12문제를 그냥 다 찍었어요. 시간 안에 무조건 풀어야 되는 줄 알고. 찍었다가 핑계가 된다는 게 난 어이가 없다. 제한 시간이 엄청 긴데 왜 찍어? 나는 시간이 남아 돌았어. 너 다 풀었어? 나 다 풀었지. 공개해봐 그럼 니꺼. 97로 왜 인생을 살려 그래? 니 몸무게가 112? 몸무게보다 IQ 안 나오는 새끼야. 야, 딱 봐요 오지환이 높은가 보네. 아, 꼴등인가 내가? 와 97로 왜 사냐? 자 오지환 야! 92요? 저보다 5점이 자, 났네요? 아니, 들어보세요. 수능을 제가 개 발랐잖아요 여러분들은. 하지만 내가 여기서 IQ까지 만약에 140 나와버려 그럼 내 빡통 이미지는 사라져. 그래서 일부러 5단만 체크를 한 거야. 지하다 추하나 지금 어릴 때 뭐 머리 다쳤냐? 너 까봐 씨발. 너 소리 나보다 낫지. 이 새끼 내가 까봐. 봤는데 40 아니 90 나오겠다. 잘 시작. 가라 이거. 야 이 새끼 야 92? 나랑 몇 차이 나냐? 13 차이 나지. 하늘과 땅 차이야. 넌 내 똥이나 먹어야 돼. 97? 나 105 라지 사이즈야. 넌 미디움. 105면 X라지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105가 X라지고요. 100이 라지고요. 세상이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내 말대로 돌아가는 거야 세상은.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 말 똑똑히 들어. 알겠어? 왜 얘가 105지? 잠시 후.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거 왜 들고 오셨죠? 나 1등이야. IQ 몇이야? 저 97입니다. 97대 맞아. 그냥 맞아야 되나요? 멍청한 놈은 저 맞아야 정질 짜리지. 어? 왜? 잠시만요. 너무 아픈데요? 괜찮아요. 97대 맞으세요? 세주세요. 몇 대 맞았어요? 몰라요. 저는 IQ가 낮아서 뭐 때문에 맞는지 모르겠어. 선생님! 에? 너무 아픈데요? 머리가 나쁜 몸이 고생하는 법이에요. 지금 몇 대예요? 9대요. 아 그냥 쳐 맞으세요. 진짜 아파요. 와, 머리가 너무... 아프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몇 대예요? 29. 누가 말이야? 몇 대예요? 94. 3대 남았어. 한 대 남았지? 한 대 남았어. 너 이걸로 한번 맞춰봐라.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다고 그렇게 엄살을 부려. 아 진짜. 나 그 두꺼만 좀 맞을게. 할게요. 두꺼만. 다섯 대요. 다섯 대. 좋게 해결합시다. 어차피 IQ 낮아서 기분 나쁘잖아요. 아, 누워주세요. 15대. 잠깐만요. 23대. 맞습니다.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엎드려주세요.
마무리. 제 30년 인생 저를 바보라고 놀렸던 사람들한테 가서 복수할 겁니다. 돌잼 돌잼 돌잼.